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왜요? 아니, 제가 여기 좀 이렇게 다니면 제 주변에 귀신이 막 붙는 것 같아갖고요. 예? 모르겠어요. 제 눈엔 귀신이 모든 게다 보이거든요. 막 물건이든 막 이런 게. 그래서 지금 막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될지. 아니, 잠깐만요. 네. 우리 집을 보지 마시고요. 아, 여기를 보지 마시고요. 저를 보세요, 저를. 근데 지금 제 눈에는 저게 막 귀신이 너무 오늘 전 보여요,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? 선생님. 네, 맞아요. 근데 나를 보라고! 나를 보라고, 이런 데 보지 말고, 왜 이런 데를 봐, 불안하게 살아? 아니, 네. 왜 이렇게 사람, 막 여기저기 막 정서적으로, 막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막 더더더 떨고 있어. 왜 그래요? 모르겠어요. 그냥 제가 어디 가면 항상 귀신이 붙어요. 막 쳐다보고 놀자 그러고, 막 째려보고, 막 해코지라고. 그래요, 선생님. 저 진짜 막, 그 신들린 거 아닐까요? 신을 그때 함부로 팔면 안 되지. 신은 그렇게 오지 않아. 함부로 팔지 마시고. 근데 제 눈에는 다 보여요. 선생님 뭐? 뒤에 막 귀신 여러 막 이렇게 붙어서 보이기도 하고요. 백돌밖에 안 보이구만. 백돌이 지금 무슨 귀신이야? 아!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할래? 저 집에 가면 안 돼요? 따라가면 어떡할래? 뭐 이렇게 막 소금 뿌려야지 뭐팥 같은 거 먹고 막 해야지. 소금 뿌리는 게 아니라 그래. 혹시 집에서 이런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네, 맞아요. 물건 같은 거 사면은 오래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하고 네, 맞아요. 귀신부터 다 버리고 네. 또 집에서 또 옷도 안 입고 그냥 막 맨몸으로 다니는 거 아니야? 네, 맞아요. 제가 물건을 한번 사면 세번 이상 못 써요. 음식도 한번 먹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귀신이 옆에서 같이 먹고 있는 것 같아갖고, 막안 걸려요, 막. 어디 살아? 주소 좀 가르쳐줘, 이따 갈 때. 그 옆집에서 살면 그 세운 거 엄청 많이 죽겠는데? 그렇잖아.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. 네. 미안해. 지금 본인 얼굴이 화장이 진짜 이 상태에서 웃는 거야. 근데 화장을 어떻게 하고 왔어? 그냥 막 했죠. 왜 진짜로, 그 뭐라 그러지? 빠삐용 화장이라 그래야 되나? 왜 그렇게 있어? 뭐, 이거 부족 화장이야?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좀잘안 붙는 것 같더라고요. 얼굴 딱 이렇게 화장하면? 네. 밖에 사람들이 당신만 쳐다보지 않아? 쳐다보는데 그 대신 귀신이, 어쨌든 저한테는 귀신이 안 붙잖아요. 그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화장하라고?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끔 저한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귀신이 있어요. 그 귀신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눈썹도 이렇게 막 진하게 막 그려야 된다. 매일매일. 아니, 어떻게 하니? 그럼 머리는 왜 그렇게 했어? 한쪽으로는 뽑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풀어놓고, 왜 그래? 오늘 이렇게 해야만 귀신이 안 붙는다고. 그렇게 해야 무당에서, 무당분들도 뒤에 귀신인데 그나마 이제 안 다가온다고 그래갖고. 그래서 착한 귀신 얘기를. 진짜 나 지금 삼매 심란하고 나 진짜 미치겠네. 나. 우리 용사장님 어디 갔어? 지금 카메라 켜놓고 어디 가버렸어?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가버린 것 같아. 어떡해? 근데 선생님 생수가 두 갠데, 응. 근데 이거 언제 드신 거예요? 그거 오래 드시지 나 마세요. 지금 먹고 있는데. 그럼 귀신 붙어요. 왜 그래요? 무섭게! 진짜 귀신 붙어요. 잠깐만, 나 진짜 뭘다 튕겼어, 지금! 선생님도 자기 건못 보는구나. 난 보이는데? 보여? 그래. 진짜 보이는데? 갈때 너네 주소나 좀 적어주고 가라. 너벌 때마다 내가 하나씩 갖고 해. 그새 물건, 그 귀한 물건 왜다 샀다가 버리고 그러고 그래. 돈이 그렇게 많아? 아니요, 그러진 않은데 찝찝하고 기분 나쁘잖아요. 어쨌든 귀신이 닿는 거니까 그건 안 좋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됐어? 혹시 잠잘 때 이불에다가 부적 탁 써가지고 붙여놓고 꾸며놓고 자는 거 아니야? 그 속에 쑥 들어가서? 다 있어요. 오, 나 미치겠다. 아, 나 큰일 났네. 물이 막 여기서 막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야. 그리고 저만의 트릭이 있어요.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첫 발을 디뎠을 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은 오른쪽 하면 기분이 좋은데 왼쪽으로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귀신 봐요. 그래서는 어떻게 다녀? 그렇게 해갖고 일찍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죠. 필요할 때만 나가기 때문에. 너희 회사 갈 때도 화장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? 필요에 따라서?
지금 봐라. 여기 카메라를 안 비춰서 그렇지. 입술 한쪽도 색깔이 빨간색, 이거 하얘, 약간 요란색. 눈썹, 눈도 한쪽은 이색, 한쪽은 이색.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. 그리고 여기는 뭐 빨갛게 칠해보고, 이거 뭐야. 회사 갈 때 그러고, 누구, 남들이 있잖아. 같이 안 놀아주지. 아, 네. 사실 왕따예요. 그냥 왜 그렇게까지 됐어? 본인은 진짜로 따로 이따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너무 길어서 완벽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네.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 같아. 내가 웃어서 정말 미안한데 네. 근데 본인 얼굴 보면 안 웃을 수가 없어. 심각하면 아는데 어? 나 얼굴 여기에 나 있잖아. 무사실 무서워서 무서워. 빨리 오래 사진 찍는 거야. 나 진짜 오는 것 같은데 옆에 봐. 아 이거 농담 하는 거고 네. 귀신이 네. 자기가 착하게 살면 그렇게 귀신이 이렇게 막 함부로 붙이고 그러지는 않아. 귀신도 착한 귀신이 있고 네. 악한 귀신이 있어. 네. 근데 본인은 내가 봤을 때 신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혼자 상상의 나를 짜내서 내가 혼자 각본 쓰고 극본 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. 너무 그러지 마라. 나 지금은 안쓰럽다. 아까 화장 때문에 막 웃었는데 지금은 안쓰러워. 그것도 신발은 또 꼭 짝짝으로 신고 오고! 아 오늘 좀 컨셉이 이렇게 해야만 좀... 지금 겨울이야 겨울이야. 지금 추워서 덜덜 떨고 지금 단발 보니까 덜덜 떨고 전보고 있어 지금. 이 여름 쓰레빠 한쪽이 뭐야 그게. 한쪽은 하이로 한쪽은 쓰레빠고 뭐. 정신 넉넉한 거지 지금. 아이 때 집에 어디다 바로다 줄게. 또 봐서 어떻게 찍어 가? 차 갖고 왔어? 아니요. 그럼! 택시 타고 왔어. 택시 타고 왔어? 네. 그럼 갈때 택시 타고 갈 거야? 네. 그럼 안 받아도 되고. 택시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해? 지하철이나 버스나 귀신 많으니까 택시 타는 거 전혀 그렇게. 아니, 귀신 보고 그냥 택시 타고 가. 알았지? 네. 택시 뭐 없으면 내가 줄게. 그거라도,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? 알았어? 네. 그리고 이런 거, 이렇게 다 짚고 다녀. 귀신 네. 안 붙으니까. 그게 더 귀신 많이 붙는 거야. 아. 그게. 알았어? 귀신 그 진짜 오지 말라도 와. 진짜 이건 그래. 내 말 들어라. 네. 여기까지 끝낼게. 네.